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제이슨 소로스키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국경지를 의미하며, 이 나라는 수세기 동안 정복을 기다리는 접경의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은 한 세기 동안 러시아와 투쟁해왔고,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전쟁으로 이미 1만 3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전쟁과 격변을 겪는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억압과 무자비한 제국에 시달리던 세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나라의 평화뿐 아니라 당신의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닥친 악에 맞서 굳건히 설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했듯이 이 불안과 박해의 시간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